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 사주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의 허락하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88년생입니다. 1988년생 여명입니다. 1988년 여명 37세입니다. 뭔 내용이 재밌느냐? 자, 이분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하려고 두 번째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럼 뭐가 재밌느냐? 37세인데 이분은 자기는 비혼주의자, 절대 결혼을 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다짐하고 떠들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지금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걸 얘기해줘요. 결혼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자기는 결혼 안 할 사람 안 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리고 괜찮은가. 결혼해서 지속성 있느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이걸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는 결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다 여행하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풍족하게 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남자 쪽은 그래도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움이 있는데 자기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주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사주를 보면은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고 결혼하고 자기도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다. 근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것도 질문을 한 것이죠.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비혼주의자들. 나는 결혼 안 할래. 혼자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특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욱더 용기를 못 내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88년 무진생입니다. 무진생. 태어난 게 경신월입니다. 경신월. 그 다음에 신유. 자, 일주가 신유일주예요. 간여지동을 갖고 있어서 가장 센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색깔이 진짜 강하죠. 신유일주.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가 갑옷입니다. 갑옷이. 제가 여기다가 이분과 하면서 하나 이거 하나만 이거 강의 차원에서 읽으면은 갑오 을미 이거 을미시로 한번 이것도 하나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태어난 시가. 자, 신금을 갖고 있어요.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상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금 자체가 많죠. 엄청나죠. 여기에 있는 오하는 세발의 피죠. 조족지혈이죠. 조족지혈. 얘를 강하게 화극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누구냐? 관이라는 거죠. 편관이죠. 편관도 일위. 일위가 있으니까 얘는 뭐냐? 정관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정관.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거죠. 배우자를 이야기해주죠. 배우자. 여기에 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결혼할 수 있느냐 해야 하느냐 계속 지속성이 있느냐 돈도 없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저에게 의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조정하는 것이 누구냐? 대운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운. 대운의 흐름을 보자. 기미대운입니다. 기미대운. 무오 정사 이렇게 보겠죠. 정사. 병진, 을묘, 갑이 이렇게 나갑니다. 9, 19, 29, 39, 49, 59. 지금 현재 37세 정사 대운에서 이 대운에서 지금 만났지요. 여기에. 자,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이 사주가 과연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해야 하느냐, 괜찮냐,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 이 사주 원국만 보면, 원국만 보고 대운의 흐름을 놓고 보면, 병진 대운에서 진이 들어오고 을묘 대운을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이걸 놓고 보면 여기는 결혼을 노해야겠죠. 노.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유일하게 오화가 있는데, 이 오화가 있는데 유금 자체, 금 자체들이 너무 많으니 이 신금에서는 신금에서 오화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자기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직은 정사 대운에 있으니까 되겠죠. 그러면 병진에서 진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원국만 보면은 노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제가 이 사주를 풀면서 상대 측 남자를 봤어요. 상대 측 남자를 봤는데 거기에 너무나 사주상 오행상 화기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화의 기운 자체가. 와, 이거야말로 천재 이루다. 하늘이 준 기회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궁합에 대해서는 둘의 만남 자체에서는 저는 오, 괜찮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사주에서 상대 남자가 화기가 별 볼 일 없거나 힘이 없거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는 노를 했겠죠. 완벽하게 노를 했는데 화해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서로가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화기가 들어오면 상대는 화기가 들어와서 너무 많은데 금을 자체를 다 녹이고 금은 화기를 원하고 화의 기운 자체는 또 금을 원하는 겁니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설명을 한 것이죠. 괜찮으니까 만나라 이걸 얘기했죠.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 사주팔자를 궁합을 볼 때 절대 이 한 명만 갖고 보지 마라. 상대성이 있다. 내 사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지속성 있고 괜찮은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내 배우자가 나의 기운을 보강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한 사람만 놓고 배우자 운이 어떤 얘기하기는 좀 약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 중에서 제가 그전 강의에서 척박한 땅이 있다. 아주 척박한 땅이 있다. 이 척박한 땅에는 반드시 여기에 맞는 특용 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작물을 심으면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척박하니까.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는 거기에 맞는 분명하게 분명히 맞는 여기에 심으면 잘 자라고 특용 작물로서 자랄 수 있고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그 산업을 예를 들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바로 이런 사주를 이야기하는 사주입니다. 여기에 맞는 작물을 심으게 되면 여기는 특용 작물로서 생산성, 상품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합이 있고 그래서 사람 입자가 있다는 거죠. 사람 입자. 나를 기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 조건은 뭐냐? 조건은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37세 살아오면서 이제서 그래도 불행종 다행히 대운에서 좋아하니까 운에서 흐름에서 지금 이런 인연을 만났는데 저에게 또 우연하게 또 상담 오리가 들어왔던 걸 저는 여기서 궁합을 보니까 괜찮아요. 아, 이건 정말 괜찮으니까 저는 자신있게 하나 만남을 갖고 결혼해서 준비하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해서 이야기했으면 두 번째 제가 어떤 이야기냐, 내 사주팔자가 안 좋다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내가 뭘 결혼을 하느냐. 쥐뿔도 없는데. 두 번째, 사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사주의 그 구성 자체가 약했을 때 대부분 예를 들면 성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쥐뿔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아니, 성공하기는 뭐냐?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서 예를 들면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승부수는 하라는 거다. 오히려 상대성을 만나라. 상대를 만나라. 남자는 여자를 말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내가 약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박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만남을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없어도 이 사람의 관계된 이 사람을 만나라. 만나서 내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만이 내가 얘가 그릇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그릇. 이 금이 녹아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궁합에 맞는 사람을 만나라 이거니, 그것이 어려울 뿐이지 저는 만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돈 벌고 이것보다 훨씬 더 쉽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서 일궈 나가기는 참으로 힘들다. 천년 만년 살아도 이것은 힘들 수가 있다는 걸, 왜? 똑같이 60갑자는 돌고 있고 대운도 똑같이 도는데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살아도 대운은 똑같이 도는데, 그러니까 천년 살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이렇게 있을 때 내 짝을 찾으라 이걸 이야기죠. 내 짝을 찾았을 때 그것이 바로 승부수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상담해오면서 터득한 지원입니다. 지원. 없으니까 더 결혼하라. 이 사람을 더 만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집안에서는 돈이 있다 이거죠. 괜찮으니까 하라. 들이대라. 그런데 보통은 못하지요. 왜? 내가 돈도 없는데 시댁에서 만약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여러 생각이 많겠죠. 그것 또한 운명이다. 서로 궁합이 맞으면, 짝짝꿍 맞으면 뭐냐?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 짝짝꿍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별의별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짝짝꿍이 맞으면 다 커버를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단 조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적박한 곳이니까 아무거나 심으면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적박한 땅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보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서로가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 이 적박한 땅에 진짜 맞는 것을 심을 때,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가꾸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파인애플이 나온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귤과 파인애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저는 사주가, 내 사주팔자가 힘들수록 오히려 진짜 나에게 어떤 유형이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가를,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공략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자영업해서 돈 번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더 인생의 값어치는 승부수고 그것이 바로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짝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일구고 풀을 뽑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양질의 땅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인생에 보람이 있고 재밌지, 혼자 이 척박한 땅에 혼자 놔두면 어느 누가 여기에 뭘 심을 수 있냐는 것이, 다 불모지 땅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 돈이 없거나 결혼을 포기한 사람,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나 어쨌든 결혼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돈도 없고 그러나 주어질 수가 있다. 운명은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괜찮다. 그렇다면 뭐냐? 들이대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들이대라. 근데 만약에 갑옷인데, 이거 오가 오행상 화해 기운 자체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갑옷인데
딱 10분, 1분 차이, 5분 차이로, 5분 차이로 만약에 미시에 태어났다면, 을미시에 태어났다면 저는 이것은 참으로 좀 힘들 수가 있다. 이 땅은 땅인데, 척박한 땅인데, 을미가 이 못 속에 있는 화기운 자체는 화극금을 할 수 있는데 밑 속에 있는 정화는 이 화극금 하기가 참으로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누가 도와줘도 기본적으로 비실비실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속에 있는 정화는. 근데 얘는 강렬해요.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화극금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을미다면은 조금 힘들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냐. 내가 배우자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힘들어도 힘들어도 이럴 때는 내가 바로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조정해야 하냐면 이거죠. 마음심. 아, 그래서 사주 명략이 수양 학문이라는 걸 이야기죠. 자기 수양 학문. 내가 만약에 미시에 태어났다면 아, 내 그릇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또 그것 또한 알고 나가는 것이 좋죠. 권투 선수가 네게 오를 때 알고 올라가니까 그만큼 두드려 맞아도 뇌진탕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올라가면 한 대만 맞아도 뇌진탕 걸려서 죽겠지요. 만약에 을미시라면 갑오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다. 이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럴 때는 내 탓이오 하면서 그 상태에서 나가야지.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내 투정만 하고 살게 된다면 결코 나아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단 1분 차이, 5분 차이에서 52시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 경우 단 5분 차이에서 삶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있다면은 이럴 때는 조그만 땅에서 5시에 태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하셔서 누군가가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고 이제 아이가 출산 그 과정에 있을 때 시를 잠깐만 조정해서 그래도 이때는 5시가 좋다, 신시가 좋다, 유시가 좋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훨씬 더 그 아이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미시를 잠깐 좀 참고해봤습니다. 미시와 오시 1분 차이지만 차이가 많이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없다. 나 결혼 포기했다. 내 사주가 너무나 안 좋다. 그러면은 안 좋으면은 정말 안 좋으면 나를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는 상대의 그런 사람을 오히려 만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힘들다면 오히려 내가 진짜 괜찮은 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훨씬 더 승부수가 있다. 제 강의를 듣는 100명,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도전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강의를 어떻게 보면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 뜻에서 이 강의를 올렸습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그것만이 오히려 내 삶을 새롭게, 이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원천이 될 수가 있다. 멈추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